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로 28절, 창세기 37장 25절로 2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보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만나보면 꿈이 없습니다. 꿈이 없어요. 물론 요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요즘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3 아이들을 만나서 제가 기도를 해주며 장차 무엇이 되고 싶으냐라고 묻곤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고3 학생들이 그냥 수능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 입학해서도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꿈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꿈을 가지게 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이나 혹은 취업을 해야만 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꿈을 가지고 또 목표를 갖는다라는 것과 갖지 않는다라는 것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에 이 꿈과 목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 혹은 목표는 종종 자신의 욕심 혹은 야망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이 꾸었던 꿈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요셉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꾸었던 꿈은 분명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꿈의 내용만을 놓고 볼 때는 분명히 요셉의 성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욕심과 야망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로 3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앞으로 형들이 동생인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된다라는 꿈이었어요. 또 있습니다. 37장 9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어떤 꿈입니까? 해와 달이 요셉의 부모님이라면 열한별은 바로 요셉의 형제들을 말하죠. 즉 한마디로 그들 모두 요셉에게 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비인 야곱도 요셉에게 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게 된 요셉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신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다라는 그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유다 사회는 뭐 우리나라처럼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많은 형이 동생에게 절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부모가 아들에게 절을 한단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꿈이라 할 수 있겠죠. 결국 아버지의 편애와 동생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해 굉장히 분노하게 된 이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을 해코지할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러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멀리서 이런 동생이 자신들을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형들은 이제 서로 이런 대화를 합니다. 바로 37장 19절로 20절. 37장 19절로 2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꿈꾸는 자인 요셉을 죽임으로 그의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살펴보자는 형들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할 정도로 몹시 분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꿈을 꾼 당사자인 요셉을 죽여버리게 되면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요셉을 죽어버린다면, 이렇게 요셉이 죽어버린다면 실제 요셉이 꾼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요셉의 큰 형이라 할 수 있었던 르우벤이 형제들을 말리게 되므로 요셉은 바로 죽지 않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 르우벤, 이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요, 요셉은 그 현장에서 바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편에서는 시간을 번 것이라 여길 수 있겠죠. 또 마침 이제 미디안 상인들의 지나감을 보고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형제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형제들은요, 그 유다의 제안을 좋게 여겨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심지어는 옥중 생활로 여러 다양한 순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13년 후인 30살, 30세의 나이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13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후 온 세상에 기근이 왔을 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이 애굽을 방문하게 되었고 결국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되었어요. 절을 하게 되었죠. 즉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요셉이 멀리 떨어진 애굽에 갈 수 있게 된 것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 유다 덕분이구나. 유다가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으로 인해서 요셉이 그 먼 나라인 그 애굽에 갈 수 있었고 애굽에 갔기 때문에 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여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유다가 모든 상황을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작동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요셉이 형들을 곧바로 찾지 못해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요셉과 미디안 상인들이 정확한 시간에 조우를 하게 되었어요. 요셉이 빨리 방문을 했거나 아니면 더 늦은 시간에 방문을 했거나 그러면요, 이 미디안 상인들과 조우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런 타이밍도 여러분 놓쳤겠죠. 또 유다가 미디안 상인을 목격한 순간 그의 머리에 떠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결국 요셉의 목숨을 부지하게 만들어 결국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시간과 모든 여러분 상황들을 다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요셉이 꾼 꿈은 자신이 꾸고 싶다고 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일종의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즉 요셉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욕구 혹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먼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리게 되므로 그의 꿈은 이제 끝났구나 우리 인간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삶을 살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꿈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으나 그 목표와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과 일치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루고 싶은 욕과 욕망이 꿈으로 포장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내 욕구, 내 야망, 내 욕망, 이것이 꿈으로 포장되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갖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묻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에 맞는 꿈인지요? 이렇게 묻는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뜻, 목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게 되면요,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닫고 자신의 목표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그런 목표와 소망이 주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께 묻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기도할 내용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다시금 무너져 있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속에 수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설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